맛있는 깻잎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깻잎김치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깻잎을 담글 양념을 만들 건데요. 멸치, 액젓 3스푼 들어가고요. 십간장 1스푼, 진간장 3스푼, 마늘 1스푼, 마늘 2스푼 들어가고요. 여기에 올리고당 1스푼, 2스푼 들어가고요. 물이 종이컵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참기름 조금 들어가고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집간장 1술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하나, 고춧가루 2개 들어갑니다. 2개 들어가고, 통깨 적당량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이 된것 같아요. 야채 이제 손질을 한번 하겠습니다. 쪽파는 하얀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총총 썰어줍니다. 총총 썰고, 빨간 고추 2개인데 씨를 다 잘라가지고 씨를 갖다가 물에서 다 씻어냈습니다. 빨간 고추 2개 들어갑니다. 고추 2개 하고요. 양파 1개.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 쓰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썰어줍니다. 야채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파하고 빨간 고추를 양념장에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저어서 이제 깻잎을 여기 담궈가지고 깻잎김치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깻잎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요 꼭지 있는데 까만 거는 전부 다 칼로 다 잘라냈거든요. 깻잎이 한 8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5장, 6장 요 정도 잡아가지고 양념에 이렇게 담궈줍니다. 이렇게 담궈주고, 볼에 건져내고요. 이렇게 5장씩 들고 양념장에 담궜다가 끊어내고, 옆에 양파, 양파를 약간 양념을 적셔가지고 깻잎 위에 이렇게 이렇게 깻잎 위에 살짝 얹어줍니다. 발라서 캐치 얹어주고, 또 양파를 약간 적셔가지고 깻잎 위에 이렇게 깻잎 위에 또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완성된 걸 이렇게 들고 국물 쭉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남은 깻잎을 또 양념을 묻혀서 위에 얹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남은 양념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재지면은 깻잎에서 숨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놔두고 밑반찬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